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책 읽는 다올책 사랑방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친구, 가려서 사귀라는 옛말 들어본 적 있나요? 금묵자흑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품행이 좋지 않은 친구는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경고, 옛날에도 있었죠. 고슴도치와 구렁이는 이런 교훈을 담고 있어요. 남이 베푼 배려를 악용하는 친구. 구렁이가 베푼 배려, 어떠한 배려였는지, 이거를 악용하는 친구 고슴도치는 어떤 친구인지, 친구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 여러분이 친구라면, 구렁이 친구라면, 여러분이 고슴도치 친구라면,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세요. 고슴도치와 구렁이.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걸까요? 번개가 번쩍번쩍, 천둥이 우르르 쾅, 무서운 비가 주룩주룩, 빗물은 골짜기를 타고 내려와 점점 세차게 흘렀어요. 땅을 마구 파헤치며 계속 흘러갔지요. 큰일 났어. 이러다간 집이 떠내려가고 말겠어. 골짜기에 집을 짓고 사는 고슴도치는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몸을 피할 곳을 찾아 나섰죠. 저기 구렁이 집이 있군. 우선 저리로 피해야지. 고슴도치는 얼른 구렁이의 집인 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구렁이님,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우리 집이 떠내려가게 되었어요. 미안하지만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면 안 될까요? 그러세요. 편히 쉬다 가세요. 구렁이는 고슴도치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한참 뒤에 비가 그치고 햇님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슴도치는 구렁이 굴에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구렁이는 뾰족한 가시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지요. 이제 그만 나가줄래요? 비도 그쳤는데. 고슴도치님의 몸에 난 가시 때문에 따가워서. 나랑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인가요? 그렇게 신경 쓰이면 구렁이님이 나가면 되잖아요. 고슴도치는 아주 뻔뻔하게 말했어요. 구렁이는 너무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답니다. 선생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라는 속담이 떠오르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혹시 친구들 중에도 이런 얌체 같은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해 줄지 조금만 생각해 봐요. 그리고 어려운 친구들이 있거나 여러분이 손길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서로 돕는 게 좋겠죠.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재미난 옛 이야기 또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